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0.95포인트 내 하락하고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5포인트 정도 조금 더 하락을 보였네요. 어제 다우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보였죠. 76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도 360포인트 3% 넘게 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계속 들어주면서 거의 뭐 보합권에 약보합권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은 코스피는 그동안 먼저 선반영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은 들어주면서 62평선을 지지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상으로 볼 때는 상승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은 뭐 하락했다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내려가는 게 좋고 위로 가든 아래든 가든 횡보하는 것보다는 차트는 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그래도 62평선은 지지를 했으니까 제가 최대 2300까지 네, 아니면은 중간 정도 2320 정도 62평선이죠. 여기를 안 여기까지는 뭐 하락을 열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를 안 깨고 상승을 하면은 네, 차트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 매수 좀 하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많이 내려간 게 없어요. 오늘 종목들이 그래가지고 저가 매수는 하질 않고 오늘 그냥 보유하고 있던 거 오늘 급등 나오는 것만 오늘 단타로 오늘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없고 그 더 빠질 게 없는 종목은 오늘 올랐어요. 그리고 기존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도 오늘 오른 것도 있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좀 빠지기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했죠. 저번에도 음봉이 크게 나올 때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또 3일 연속 상승을 보였다가 또 지수가 좀 빠지니까 또 3일 연속 오늘까지 음봉 보였다가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다른 종목 BGF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21%에 깨지 않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로 마감했죠.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4,500원 고점에서 매도를 하라겠는데 또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3,000 아주 바닥에서 3,200-300원대 매수를 하겠던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면 되고 뭐 지금 접근한다 할 때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소액 조금으로 네. 분할로 오늘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주로페이 컴퍼니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 내려가더니 결국에는 또 뭐 별로 안 빠지고 거의 보합 거의 2원 빠지고 649원에 마감을 했네요. 600원 아래에서 계속 매수를 하겠는데 지금은 뭐 지수가 많이 빠져도 빠지려고 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도 좀 보유하고 있으면 1,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잖아요. 네, 더 빠질 게 없는 종목이라 저번에도 1,500원대는 무조건 매수 더 빠질 게 없다고 했는데 급등을 보이면서 2,000원을 돌파했었죠. 네, 전부 매도 하락했는데 또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1,700원 초반부터는 하반 경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면 이런 종목은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 네, 빠지면 좀 사고, 그리고 올라가면 좀씩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주식은 빠질 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빠지면은 어떤 종목을 좀 저가에 매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거고, 올라갈 때는 흥분하지 말고, 네,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건 좀, 급등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팔아줘 가면서 얘기도 챙겨보고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주식은 욕심에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지금 뭐 9,000만 원 까먹고 1,000만 원 남아서 깡통되기 직전이다 이런 분들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런 좀 뭐 그런 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냥 투자했으면 그렇게 많이 손실을 볼 수가 없죠. 네. 대부분 레버리지를 써서 그래요. 레버리지 3배 빠지면 3배 빠지고 올라가면 3배 먹는 거 그런 걸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이렇게 많이 본 거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꼭 먹는 것만 생각해요. 손실은 생각 안 하고 만약에 30% 올라갔을 때 3배를 쓰면 90% 먹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반대로
30%가 빠져봐요. 그러면 90% 손실 보는 거예요. 그 손실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실은 생각 안 하고 꼭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를 보고 욕심에서 네, 깡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하면은 네, 그렇게 많이 손실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보니까 아, 30% 까먹은 사람이 대장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욕심만 안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손실 정도만 보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에서 종목 급등 나온 게 많죠. 거의 뭐 모든 종목이 수익을 줬는데 22종목 중에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한 거 두세 종목 빼놓고는 다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익 안 준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어요. 성공률이 뭐 95%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손실 안 먹을까에 치면은 거의 다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장에 거의 100%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동안 급등 나온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고 또 새로운 종목 한두 종목도 언급을 드리고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수익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가 네,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멤버십을 가입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문의가 많이 와요. 네. 이건 컴퓨터인데 모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가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입이라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진행을 하면은,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요 가입이 없다고 이걸 찾지를 못해요. 네, 보면은 글씨로 자그마하게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아침부터 심리가 많이 위축돼가지고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게 없었는데 많이 빠지는 것도 없었죠. 오늘 탄타하기 좋은 종목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KH건설 오늘도 탄타해봤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빠지네요. 별로. 520원대 30원대에는 매수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525원에 시작했죠. 네, 시가에 일단 2만 주 매수하고 매수하자마자 또 올라가가지고 매도를 했고 또 안 빠져가지고 보합에 537원에 또 3만주 2만주 매수해가지고 또 한번 끝판에 급등이 나왔죠. 560원까지 끝판에 분봉을 보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끝판에 오늘 아침에 한번 해주고 크게 해준 적은 없는데 오늘은 안 해주려고 했더니 끝판에 한번 해주는 바람에 전부 매도를 해가지고 또 오늘 또 수익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 1당은 돼요. 이런 거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2만 주 잡으면은 네, 37원에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원만 먹어도 20만 원이기 때문에 20원 충분히 먹을 수 있었죠. 네, 15원만 먹어도 30만 원. 두 번 하면 뭐 5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네, 다른 종목 뭐 급등 종목 가지고 단타를 해도 되는데 일반 급등 종목 가지고 단타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절 안 하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실패를 하더라도 더 사면 되거든요. 네. 저번에도 보면 분봉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단타를 여러 번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450분까지 빠졌다가 상한가가 나왔잖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빠지면은 더 사면 되기 때문에 분할로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100% 성공입니다. 저도 요거 가지고 이번 주만 해도 요거 한 종목에서만 단타한 게 수익이 한 170-180만 원 되거든요.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좋거든요. 안전하게. 네, 이런 종목은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좋아요.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올라갈 때는 절대 사면 안 되고 항상 빠질 때 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450원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일부만 들어가야 돼요. 몇 번 얘기했죠? 저 같은 경우는 10만 주를 목표인데 2만 주 일단 사고 또 좀 더 빠지면 2만 주 사고 마지막 많이 좀 진짜 안 빠질 것만큼 빠졌다 할 때 마지막에 5만 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등 나올 때도 분할로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저번에 밑에 빠졌을 때 급등 나올 때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수익을 10%밖에 못 봤다는 분이 있는데 상한가 쳤을 때 그래서 세 번 나눠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저가에 잡았을수록 수익률이 큰 거예요. 몇 번 얘기했죠. 많이 안 빠지면 수익률이 적게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많이 빠질 때 큰 양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크게 보고 오늘같이 좀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적게 봐야 됩니다. 스케일핑 단타하시는 분들은 1%, 2%만 수익 나도 그냥 엎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으면 수수료는 200, 300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킬핑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정신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10% 정도 나왔습니다. 네,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감기약 품절 호재가 뜨면서 제약주가 많이 올라갔죠. 추천한 경남제약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1,800원, 2,000원 아래에서 추천했는데 3,000원 찍었죠. 이런 건 뭐 이렇게 3,000원까지 갈지 뭐 2,000, 뭐 6,700원에서 내려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올라간 걸 전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고만 팔면 되거든요. 네, 너무 저가에 좀 팔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급등 나왔을 때 네,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첫날 2,600원에 매도를 했으면 네, 잘한 거죠. 급등 나올 때 다 먹는 사람 없어요. 네, 진짜 단타의 고수들도 몇 퍼센트 안 먹고 그냥 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이글도 안심 종목, 네, 3,000원 할 때 초반에 몇 번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방송에서도. 오늘 보니까 5,000, 올라서 봤더니 5,760원 가 있네요. 네, 그동안 신경을 안 썼는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안심 종목은 장이 진짜 대세 하락, 네, 금년에도 뭐 거의 6월 달까지는 진짜 좋았잖아요. 빠지는 종목 없이 주는 종목마다 100%가 수익이 났습니다. 7월 달부터 지수가 진짜 많이 무너지면서 안심종목도 조금 빠진 거지 큰 대세 하락은 진짜 네,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 줄 알으면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6개월만 네, 약간 어려웠지 나머지 2년 넘게는 진짜 네, 거의 100% 모든 종목이 성공할 정도로 수익을 봤습니다. 네, 그만큼 종목을 볼 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모르고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한국 주식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 한 분들 거의 다 네,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미수 레버리지 같은 건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장이 좋을 때도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대부분의 깡통 차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써서 깡통 차지 그런 거 안 쓰면 깡통 찰 수가 없죠. 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네, 일요일 아침에 멤버십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